자두 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보다 날 어디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아유 너 같은 골칫덩이를 보내긴 어딜 보내. 아까 그렇게 물을 마셔대더니만 오줌 마려워서 깬 거 맞지? 적당히 좀 마시지. 미국에 있는 큰아빠가 날 미국으로 오라 그러는 거지? 들었냐? 자두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그냥 어른들끼리 한번 얘기만. 언제 가나요? 미국엔? 언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실실 웃고 있어? 응? 좋지. 이 언니는 사랑하는 동생들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좋고 배가 부르고 그렇구나. 자, 내 달걀 후라이도 먹도록해. 뭐야? 지난번처럼 여기 소금 잔뜩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아유, 우리 동생 기억력도 좋지. 넌 공부도 잘하고 아주 크게 될 거야. 왜 이래? 엄마, 언니 진짜 이상해. 근데 아빠, 큰아빠가 사는 곳이 LA 맞지? 응? 그래. 어머, 그럼 LA 갈비도 실컷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애를 진짜 보낼 거예요? 왜요? 언니 어디 가요? 그래, 언니 미국 간다. 왜, 큰아빠네는 딸이 없잖냐. 그래서 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나를 양녀로 데려가고 싶은 거지. 보고 싶을 거야, 미미야. 우리 애기도. 엄마 정말이야?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어서 밥이나 먹어. 혼날!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예요? 언니 진짜 가는 거야? 그래 미미야 언니 없어도 잘 지내야 한다. 우와 그럼 저만 내 거다. 과연 내 동생답다. 아빠, 에? 근데 큰아빠네 집은 어때? 커? 그럼, 엄청 커다란 저택에 피아노도 있지, 자가용도 두 대, 마당에는 수영장도 있고. 아무튼 너만 열심히 하면 대학까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단다. 그렇구나. 네? 집안에 수영장이? 이게 뭐야? 우리도 수영장 가요. 얘는 비싼 돈 들여가며 뭐하러 거기까지 가니? 이게 다 추억이고 낭만이야. 추억, 낭만은 무슨 짠순이 엄마 덕에. 고무대야야 안녕? 그런 고급 정보를 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저요 정말 정말 미국 갈래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 짐부터 싸야겠어요. 책가방도 하나 제대로 못 사는 녀석이. 넌 못 가. 왜 못 가? 넌 영어도 못하잖아. 미국 가면 평생을 벙어리처럼 살 거다. 애들이니까 금방 배우겠지 뭐.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혼자 엄청 외로울걸. 우리 자두는 성격이 괄괄해서 금방 사귈 거야. 자두 너, 네 큰엄마가 콩쥐 계모처럼 널 구박할 거야. 맨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이 사람이 사람을 모함해도 정도가 있지. 형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맞아. 큰엄마 그런 분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엄마보다 좋은 사람이란 거. 뭐? 적어도 엄마처럼 짠순이에 마구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지. 자두야 엄마는 툭하면 때리고 혼내고 쥐어박고. 엄마야말로 콩쥐 계모처럼 새엄마가 아닐까 맨날 혼자 생각했다고! 너 말 다 했어? 그래, 맨날 때리는 계모 같은 네 엄마한테 오늘 끝장나게 한번 맞아볼래? 여보, 진정해. 자두 너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싫어. 뭐? 싫어. 엄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나 정말 큰아빠네로 가버릴 거야! 그래, 가라 가! 나도 너 같은 딸 없는 셈 칠 테니까! 아휴, 당신이 참아야지. 그렇게 애하고 똑같이 그러면 어떡하니? 아휴, 진짜! 아야, 여보! 돌돌아, 나도 한 입만.
공짜는 없지. 학교 가서 자두한테 돈 엄머리라고 놀리면 주지롱. 지금 쟤 우는 거 맞지? 웬일이지? 무슨 일 있나? 뭐? 미국에 간다고? 자두야 그만 울어. 우리도 네가 미국 가는 거 슬프단 말이야. 가지마 자두야. 자두야 미국 가서도 편지해야 돼. 잘가 자두야. 우리 나중에 꼭 멋지게 자라서 다시 만나자. 민지야, 편지도 자주 하고 LA 갈비도 많이 보내줄게. 보고 싶을 거야. 어? LA 갈비 그건 왜? 조심히 들어가. 안녕. 자두야. 별거 아니네. 우리 영어 진짜 잘한다. 정말 미국 사람 같아. 뭐 사람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너랑 애기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나중에 언니가 우리 식구들 다 부를 거니까. 응. I'm a girl. I'm a girl. 아유, 우리 애기 영어 잘하네. 자, 여기 가방 들고 속옷이랑 가족들 앨범 들었으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여보, 당신 정말 안 갈 거야? 안 가요. 오늘 엄마가 보낸 택배 올 거예요. 택배는 나중에 좀. 됐어요. 네? 우리끼리 그냥 가요. 원래 엄만 저보다 택배가 더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당신 정말... 자두야, 같이 가자! 가족 앨범이구나. 어, 이건 미미 입학시 때 애기랑 많이 놀아줄 걸 그랬나? 아, 이건 좀...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도 없네. 어? 하여간 짠돌이 엄마 치마 좀 사입지. 엄마. 어머나, 쬐끄만 구멍이 있네. 아유, 자두야, 이건 엄마가 감쪽같이 꿰매줄게. 싫어! 왜 만날 나만 오노시야! 미미는 만날 새고 놔두잖아! 아유, 나도 돈 좀 안 들게 자두니 옷 미미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하도 옷을 험하게 입으니까 물려줄 수가 없잖아. 그야, 처음부터 오노셨으니까 그렇지. 치. 엄마, 자기 옷이나 사입지. 외출복이 이게 뭐야. 엄마. 어떻게 엄마, 자두 없이, 우리 자두 없이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참 몹쓸 짓이구나. 짐승들도 자식들이랑 떼어놓으면 그렇게 슬퍼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 에휴, 나
마냥아, 어쩌겠니? 이미 차는 떠나버렸는데. 나냥아! 아유, 자두야! 10시 5분에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 항공편이 출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0시 5분에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 항공편이 자두야! 택배 받는다더니 어디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역시 할머니 젓갈은 짱이야. 자두, 너 그 뚜껑 당장 닫지 못해? 우리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거란 말이야. 진짜 지저하게 자꾸 이러면 나 미국